빵래를 이끌고 제주도를 가기 위해서 목포항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그냥 퇴근하고 저녁 먹고 슬슬 출발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배에 차를 실으려면 1시 배 기준으로 11시까지 차를 배에다 실어야 되더라고요. 10시 37분 도착이라고 나오는데 아까 그 휴게소에서 그 약간 왠지 시그니처 메뉴일 것 같은 어리굴젓 보쌈 정식 그거를 먹었는데 아 입에서 자꾸 굴 냄새가 나. 뭐 맛은 있었습니다만 일기예보상으로는 비가 며칠 오더라고요. 촬영 장비도 막 섭외를 하고 했는데 진짜 날씨가 안 좋아버리면 암울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달려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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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리 저희는 드디어 목포항 국제여객터미널 도착을 해서 이 배에 저희가 실을 거예요. 차를 그랜저 하나 있고 이 차 한 대 더 있어요. 이따 뵙겠습니다. 아 근데 배가 하나도 안 흔들리는데? 겁나 크잖아 배가. 배가 이거 페리 수준이 아니고 크루즈 수준인데? 나 신분증 차에 있는데? 신분증 필요한 거죠? 네, 신분증 찍어야 돼. 차에 갔다 와야 돼. 그래서 제가 가지고는 왔는데 차에다 놓고 와가지고 잘 풀린다 했다. 갑시다. 나 갔다가 엄청난 걸 발견했어. 뭐? 다른 차들은 그 고정하는 거 있잖아. 그 끈을 그냥 생으로 감아놨는데 우리 차는 그 흰색 헝겊을 덧대서 이렇게 해놨더라고. 우와, 배 안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어. 와 뭐야 여기. 와 여기 편의점도 있고 파리바게트가 있어. 파리바게트가 와 우리 콧물 하나 먹어야 될 것 같아. 신기하다. 오 아늑한 침실. 네. 괜찮은데? 좋습니다. 아 좋아 좋아. 침대가 작지만 괜찮아. 수영장 있을 것 같죠? 오. 여기 한 아파트 5층 높이 이상 되는 것 같아. 빨리 오라고. 오락실이 있어. 야, 그 와중에 이니셜 D가 있어. 야, 이거 찐대결은 프리우스 아니야? 에? 아니네. 야, 이런 데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 마이크 이상해. 내일 촬영이 있는데 짜파구리를 조지고. 자, 여러분 드디어 배가 출발을 해서 목포항을 떠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는 이제 약 5시간 정도 후면은 제주항에 도착을 할 거고요. 아, 도착하면은 약 아침 6시 정도일 것 같은데 6시면 요즘 해가 뜨나? 차를 너무 빨리 넣으시면은 다른 차들 다 나가고 나가야 돼서 엄청 오래 걸려요. 아니 이게 길이 있다고? 완도에서 제주로 차를 타고 갈 수 있나요 여러분? 티맵에서 길이 찍혀 4시간 47분이 걸린다고. 아 어떻게 아셨어요? 아 여러분 제주도 오실 때 새 차라고 오실 필요 없습니다. 와 특이하게 생겼다 육개장이. 1억 3천이요. 네. 네. 예. 포르쉐 제주 센터입니다. 짜잔.
그 아까 권PD가 주차 옮기라 그래서 그래. 그 벽에 붙여서 돼서 내가 턱을 못 봤다고. 이씨 티가 많이 나네. 집에 갈래. 진짜 오늘 시작부터 안 좋았어 이번에. 아 진짜 제주도 괜히 왔어. 그러면 네가 안 보이네. 네 운전을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끊어드리니까 알지. 이 근처에 로또 명당이 있다 그래서 로또 사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전에 보셨듯이 제 빵래가 지금 좀 다쳐가지고 병원비를 마련을 해야 돼서 저도 10,000원어치 하겠습니다. 아 이제 구독을 하셨나요? 라이브 아바지 이쪽이 더 마음에 드신다. 어느 게 더 마음에 드니? 음식 느낌. 지금까지 워커트리 나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멋있는 거야? 뭐, 저한테는 지금 여기 앉아서 이렇게 인터뷰하고 있는 시간도 되게 좀 꿈 같은 것 같아요. 연예인이랑 있는 기분이고. 이게 어떤 느낌인지 본인의 차량을 가지고 제주도나 제주도가 아니어도 뭐 여행을 가셔서 이런 경험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포르쉐가 아니어도 나는 그랜저 가져왔잖아 그냥. 그치 권피디는 그랜저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더 좋은 차를 빌릴 수도 있잖아 제주도 와서. 그렇지. 그게 불편해. 뭐 여기서 좋은 차들 타실 수 있죠. 여기 뭐 머스탱도 있고 제트포도 많이 다니더라고요. 제네시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어쨌거나 내 차가 아니잖아요. 그 내 차를 가지고 오는 거는 진짜 완전 다른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다른 굉장히 다른 기분. 저도 예전에 제트포를 빌려가지고 타면서 뚜껑 열고 이렇게 해안도로 달리고 해봤는데 기분은 낼 수 있는데 이게 어쨌거나 내 차가 아니라서 굳이 비유를 하자면 집에 있는 제 차를 놔두고 약간 바람 피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내 거 같지 않고 아예 안 맞고 뭔가 불편하고. 잠깐만 근데 바람 피는 느낌 어떻게 알아? 목 상태 어때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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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않습니다. 이거 범수 형이 앉았던 의자. 바람 불어와. 아! 여기 어딘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우리 채널에서 노래를 좀 하고 싶다 그랬더니 권 PD가 이딴 데를 잡아왔어요. 작은 소리에. 근데 가사 틀렸는데 다시 하자. 추억한다면 그 발에 챙기게. 제주도예요. 저기 뒤에 멀리 한라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처음부터? 아씨. 오늘 소개해드릴 이 차량은 보시다시피 알파카. 오오 피하는데. 오 빵빵하다. 그죠. 어이 무서워 무서워. 하지마. 뿔이 엄청 크다 쟤는. 당나귀. 당나귀야? 뭐야 배그에서 나오는. 어 보여주려고.
여기서 숙박한 것 같네. 나도 오늘 도현이 부산 갔잖아. 가자. 갑니다. 돌아와. 네. 아니면 저 실내등이라도 켤까? 아, 기가 막힌다. 야, 연대레카 최고. 고속도로를 지금 달려보고 있습니다. 와인딩이라 할 것까지는 없고 그냥 마실 주행. 그런데 지금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서 진짜 이쁘다. 이렇게 다우니를 여기 이제 신고 쇼지님하고 와가지고 이거 배틀을 붙어야 되는데 신고 쇼지님이 나 차 출고한 기념으로 한번 붙자고 하셨는데 나중에 가을에 단풍 시즌에 오면 또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대신 여기 이제 단풍잎들이 바닥에 이제 깔려 있을 테니까 조심은 하셔야겠죠, 운전하는데. 단풍잎이 엄청 미끄럽거든요. 근데 좀 지겹다.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처음에 진짜 너무 특히 그 나무로 이렇게 동굴처럼 거기 처음 봤을 때는 완전 진짜 컬처 쇼크였는데 러시아에서 나오는 마지막 자연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건데 포르쉐가 또 뒤통수 칠 수 있어서 장담을 못해. GT3, GT4 이런 차들은 자연스럽게 늘 내놓겠지.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차는 차는 이게 마지막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 와, 근데 이게 울타리 막 하고 돌, 까만색 돌, 화강암 돌들, 그리고 바다, 파란 바다 이런 것들이 너무 조화가 되니까 야, 해안도로 드라이브는 정말로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전부터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제 차량을 가지고 제주도에 와서 렌트카가 아닌 제 차를 운전하는 그런 걸. 드디어 그 꿈을 이루게 됐고 뭐 이거는 뭐 꿈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 거창하지만 버킷리스트, 네, 버킷리스트를 이루게 됐고 심지어 일반 차량도 아닌 포르쉐, 제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드림카인 포르쉐를 가지고 제주도에 와 있습니다.